보건학과에서는 이제 그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환경 전문가와 보건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송대 환경보건학과의 전공 교과목은 크게 다섯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어느덧 50대 중반의 나이. 그는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합니다. 아직부터 배움에 대한 그 욕망이랄까? 희기랄까? 방송대가 아주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들어왔어요. 시간은 흘렀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. 세월의 흔적이 새겨지는 방 안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.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! 우리 마을!